주거 환경이 열악한 부산 동구의 쪽방촌 일대가 4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탈바꿈됩니다. 정비 사업이 끝나면 쪽방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몰려 형성된 쪽방촌. 성인 한 명이 눕기에도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아직 주민 36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엉망이지, 엉망이지요. 그런데 치는 것만 부끄럽고 진짜.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없어요. 이 쪽방촌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탈바꿈합니다. 우선 정비되는 곳은 도시철도 좌천역 일대 17,000제곱미터로 주민 동의를 거쳐 철거됩니다. 철거된 자리엔 공공분양주택 340가구와 공공임대주택 85가구가 들어섭니다.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임시시설에 머물다 월 3만 원가량의 임대료만 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철거되거나 쫓겨날 걱정이 없이 좌천역 쪽방촌 주민들은 이웃들과 함께 인근에 마련된 순환형 임대주택에 계시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그곳의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하시면 됩니다. 공공주택과 함께 주변 폐교와 빈집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복지센터와 공원도 들어섭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친 쪽방촌 재생사업에는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